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폴스타2 부분 변경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입니다. 바로 주행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퍼포먼스 패키지니까 댐퍼 자체도 퍼포먼스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코너 돌았을 때 언덕길에서 잘 잡아주고 사이드 볼스터까지 이게 잘 갖춰져 있으니까 몸이 쏠려나갈 것 같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아, 그리고 폴스타 타면은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죠. 아리아, 킨텍스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장소. 킨텍스 제1전 시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티맵이 들어가 있어서 항상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SK 이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 기능 갖춰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 기능들은 싱글 모터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자세히 또 보고 싶으시면 영상 참고하셔서 위에 제 추천 걸어둘게요.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히 설명할 게 옵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싱글 모터랑 듀얼 모터 서로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모터가 듀얼 들어갔다는 거 빼고는요. 그리고 티맵에 마음에 드는 점이 과속 단속 이렇게까지 알려주니까 이런 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폴스타2 같은 경우는 뭐 퍼포먼스 패키지 노면을 많이 탄다,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느껴지겠지만 뭐 어차피 제가 폴스타를 좋아하니까 아니 너무 찬양한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예민한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속에서 이렇게 노면 탈 때도 그렇게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댓글로 시승을 직접 해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덜컹덜컹 할 때는 이게 느껴지는 사람에겐 느껴지겠죠. 안 느껴지는 저에겐 진짜 안 느껴질 수도 있고요. 뭐 어차피 차가 밀리니까 가속은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써보도록 하죠. 뭐 손 같은 거 많이 떼었으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 손 떼는 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막히는 구간에서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덕분에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발만 얹었다 뗐다 이러면서 가면 되니까요. 뭐 물론 정지에 있을 때는 다시 3초 있다가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이게 반자율 주행 작동이 되죠. 자, 솔직히 폴스타2 듀얼 모터보다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요, 싱글 모터를 보는 것이 맞긴 해요. 왜냐면은 만약 퍼포먼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649만 원이었던가? 그 정도 줘야 된다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냥 플러스 패키지가 490이었나? 파일럿 패키지가 260 얼마였다. 뭐 아무튼 제가 자막으로 써놓겠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패키지 추가한다면야 돈 가격은 또 올라가죠. 사실 싱글 모터의 시작가가 5,590만 원이잖아요.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6,090만 원이었던가? 뭐 아무튼 그런데요. 뭐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키지 추가다 보면 6천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싱글 모터 같은 경우.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찍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퍼포먼스 패키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7천만 원 안 찍는데 그 중반대를 찍으면 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출력이 310kW, 그 다음 토크가 한 660Nm였던가. 그러니까 즉 환산하자면은 토크가 75토크대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거의 고성능급이나 아니면 디젤 토크급이죠. 출력도 올랐어요. 전 모델 같은 경우는 405마력이었나? 그러니까 300kW죠. 지금 현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310kW고 421마력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주행거리도 전엔 330이었는데 이제는 379km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로 또 주행거리가 올랐으니까요. 이건 싱글모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분 변경 되면서 여러모로 발전 많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싱글 모터를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제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이잖아요. 굳이 나는 출력이랑 토크 같은 거 뭐 신경 쓰지 않을 건데 어차피 달리는 것도 없고 이 차가 뭐 제가 봤을 때 달릴 것 같은 차량은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니까. 볼보 자체의 성향이 원래 그렇잖아요. 폴스타도 같은 회사의 브랜드니까. 근데 듀얼 모터도 볼 이유는 이게 4륜이잖아요. 모터가 두 개 들어가니까 앞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즉 4륜 구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눈길 있잖아요. 뭐 아니면 사는 지역이 환경을 좀 많이 탄다 그런다면야
비싸게 주고 살아도 듀얼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폴스타2 눈길 언덕 오르는 거 해외 영상 봤었거든요. 이거 쇼츠로 잠깐 본 것 같은데 눈길 위에로 잘 올라가요, 이 듀얼 모터 자체가. 근데 이제 후륜으로, 사실 전륜이든 후륜이든 뭐 눈길 올라가는 건 또 문제가 있는데 후륜은 좀 아무래도 불안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듀얼 선택하는 거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퍼포먼스 패키지도 넣을 필요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고성능 그런 느낌을 맛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넣을 수도 있겠죠. 이 서스펜션 자체도 댐퍼 역시 그거 전용 느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뭐 아무튼 여기서 반자율주행 다시 해제하고 피로감 없이 지금 이렇게 잘 왔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인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앉은 시트 역시 이거는 플러스 패키지인가? 아무튼 익스클루시브 시트라고 부르는데 명칭이, 물론 거기서 이제 이걸 선택할 수도 있죠. 좀 돈 내면은 저는 싱글모터에 그 앉았던 그 시트보다 솔직히 이게 더 편안해요. 왜냐면 얘가 나파가죽 자체 소재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제가 볼보에서도 이거 앉아봤으니까 이 시트 매번 느끼는 거지만, 물론 오염도에 그런 취약한 단점도 있죠. 이게 아무래도 색상 자체도 블랙 색상이 아니니까, 그럴 땐 또 블랙 색상이 시트 계열 자체도 있으니까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실한 점은 나파가죽이 진짜 더 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점퍼까지 입으면서 느낀 건데 허리가 아프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 볼보 폴스타 자체가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이 시트 디자인 및 설계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스웨덴의 그런 장인 정신이 그 들어갔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죠. 이게 얼마나 인체공학에 신경 많이 썼는지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저는 전 모델 듀얼 모터 시승했을 때도 이 시트에 대해서는 진짜 불만이 그렇게 크게 없었을 정도예요. 뭐 제가 폴스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요. 뭐니? 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주행할 때도 뭐 두둥 뭐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고속 어느 정도 주행하면서도 뭐 풍절음이나 이런 주변 소리 같은 것도 그렇게 막 와닿지도 않고 뭐 답답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 무엇보다 전기차이니까 타이어에서 전해져오는 이거 소음 말고는 그렇게 없어요. 사실 타이어 소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타이어 마모 상태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길 노면 이런 것도 다 읽어야 되니까.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이 지금 언덕길, 당연히 고속도로 언덕길이야 뭐 제가 말씀 어떻게 못 드리는데, 아까 공도 시내에서 고가로 오르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변속기가 없으니까 전기차의 특징이잖아요. 금방 오르는 그런 맛이 있어요. 뒤로 젖혀질 그런 염려도 없고 변속하면 막 뒤로 젖혀지고 오르잖아요. 잠깐만 가속해 볼게요. 여기서 뭐 아무튼 당연히 주행 중에 이렇게 속력 붙었음에도 가속할 때도 어떻게 보면 살짝 그 멀미가 날 정도의 그런 팍 젖혀짐이죠. 싱글모터에서도 물론 이 가속감 굉장히 좋다 했는데 듀얼모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력하고 토크가 증가됐으니까 확실히 더 느껴지죠. 그 전보다 더 나가는 발차감이 시원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팍 급가속을 하면은 멀미는 당연히 없을 수는 없어요. 폴스타라는 패밀리 자체가 잠시 동안 있게 해주는 셈이죠. 이 듀얼모터 자체가 더구나 퍼포먼스 패키지면 이게 더 느껴질 정도예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팀앱 쓰고 가니까 저는 이렇게 계기판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계기판을 그래서 마음에 들죠.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그냥, 근데 내비게이션 안 키더라도 저 이렇게 두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더 편안하거든요, 팀앱 있으니까. 야 어지러워. 아유 미치겠네. 야 진짜 이게 속도가 붙었을 때 가속을 해도 이게 멀미가 당연히 느껴진데, 야 정지 시에 진짜 듀얼 모터 자체가 아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오야 진짜 이게 야, 볼보 폴스타 같지 않은 느낌이죠 이럴 때만큼은. 근데 놀라운 점은 그 원래 듀얼 모터 하면은 토크랑 출력이 높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짝만 밟으면은, 원래 고성능 같은 경우도 살짝만 밟아도 좀 뻗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볼보 폴스타라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만 가속해도 그냥, 이때는 그냥 싱글 모터 타는 거랑 비슷해요. 평소에 그냥 패밀리카 있잖아요, 고성능 말고 그런 차 타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근데 진짜 이 가속 한번 느껴보면은 퍼포먼스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맛이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이 차가 직접 고성능 그런 느낌, 뭐 BMW는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애초. 근데 폴스타는 애초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중독성은 더 강력하거든요. 뭐 아까 극가속을 밟아봤는데도 뭐 당연히 멀미 때문에 정신이 없겠죠. 그럴 때도 불구하고 풍절음이나 그런 소음 같은 거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 무엇보다 스티어링 자체도 전 이거 볼보에서부터 계속 만져왔었는데 이 소재도 좋고 뭐 어떻게 보면 이쪽 보면은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만지는 촉감도 괜찮을 뿐더러 여성분들이 만지더라도 이거 괜찮을 것이죠. 이 핸들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다시 돌아오면은 만약에 눈도 내리고 좀 차를 자주 타면서 지형 좀 신경 쓴다면요 듀얼 모터를 선택할 것이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말씀드렸다시피 퍼포먼스 패키지고 퍼포먼스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플러스 패키지만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 제 자차도 주말에만 몰고 거의 안 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듀얼 모터를 볼 이유가 없죠. 싱글 모터를 보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싱글 모터 자체는 잠시만요, 좀 코너 좀 돌고요. 주행거리가 429였던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시승해보셔서 결정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물론 사실 많은 거는 싱글 모터라는 건 맞아요. 근데 듀얼 모터가 4륜이니까 이런 점은 있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플러스 패키지만 넣어도 충분하실 거예요. 물론 퍼포먼스 패키지의 장점 또 있죠. 바로 제동 성능. 왜냐면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OP에다가 타공형이 들어가니까 내구성도 사실상 좋죠. 브레이크 등등. 잠깐, 그러면 또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브레이크에 대해서. 왜냐면 브레이크도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정지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구나 타공이 들어갔다면야 브레이크를 빨리 시켜주고 그만큼의 내구성도 좋으니까. 댐퍼도 바뀌니까 이거 고민이 좀 되겠긴 하겠는데요. 아리아, 안내 종료해줘. 안내를 종료할게요. 아리아, 수고했어. 수고했다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네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도착도 해가네요. 빠르게 왔을 뿐더러 사실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싱글 모터에서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딱히 가격적인 부분이랑 이 선택권 이거 왜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었거든요. 듀얼 모터 주행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외관 실내 찍을 것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잠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보여드리긴 해야겠죠.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얼 모터 외관 잠깐 살펴볼 건데요. 바뀐 점이 있다면요, 부분 변경 됐으니까 이 그릴에 대해서는 싱글 모터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싱글 모터는 사실 이 앞에 그릴 이거 막혀져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어떻게 보면 아쉽냐, 바로 이게 퍼포먼스 패키지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그 네모에다가 뭔가 그릴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좀 퍼포먼스 느낌이 나 보이는 건 맞았어요. 물론 차체 색상 이게 자체가 검은색이라서 그릴 부분이야 지금은 티 안 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어둠색이니까 뭔가 멋있는 건 맞는데 지금 퍼포먼스 패키지랑 만약에 흰색 계열이나 뭐 아니면 다른 색 계열이었다 그러면 이 그릴에 대해서는 안 어울렸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 모델 그릴이 퍼포먼스 쪽에서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차체 색상이 완전 검은색이라면 말씀드렸지만 이 티가 안 나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폴스타 2 디자인 부분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렇게 아쉬운 점 말씀은 드려야겠죠. 이 퍼포먼스 패키지의 블랙 색상에 또 한몫하는 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 왜냐면 여기 캘리퍼랑 휠 때문에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행하면서 브렘보 뽀피에 타공형 디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휠 모양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 사실 개방감 있게 그 이런 모양을 해야죠. 이거 이렇게 된 거 좀 개방감 있었는데 이번 부분 변경 되면서 휠 모양이 개방 있는 것보다는 좀 막혀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 특히 이거 때문에 근데 이거 때문에 더 멋있어진 건 또 뭐냐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가 애니메이션을 잘 안 봐가지고 그 십자가 모형의 그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멋스러운 거 있잖아요. 크로스 뭐 죄송합니다. 네,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퍼포먼스를 지향하면서 뭔가 더 과감한 그런 느낌이 적지 않아 있어요. 휠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더 멋있어졌어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던 말씀드렸지만 그 크로스 그 십자가의 그런 판타지풍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휠 마음에 듭니다. 뭐 아무튼 간에 골드 이렇게 캘리퍼 들어간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스포트 콘택트
245에 40, 20인치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도 바뀌었죠. 78kW 이거 용량은 비슷하고 310kW 증가됐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골드 캘리퍼 맞는데 원피에다가 이게 타공이 져 있진 않아요. 앞에는 타공이 져 있는데 사이즈는 똑같아요. 245에 40, 20인치. 뒤에도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건 없는데 로고까지 같이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멋있긴 하네요. 그렇다면 외관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실내 그 잠깐 변경된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깜빡깜빡 거리는 거 아니고 그냥 무드 조명이에요. 그냥 흰색 뭐 색상 그런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은은하게 그런 느낌을 볼 수도 있고요. 오후 1시입니다. 그것까지 알려주네요. 역시 아리아 마음에 드네요. 이거 원래 싱글 모터에서는 블랙을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퍼포먼스 패키지 이게 옵션 플러스 들어가는 건 저도 모르겠지만 이건 자세한 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폴스타 가서 이 흰 우드 때문에 실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밝아 보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쪽에도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 실내 분위기 자체가 뭔가 이 위에는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퍼포먼스 같다는 느낌이 안 날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안전벨트 색상도 이게 퍼포먼스 패키지에만 들어가는 골드 이거 적용됐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폴스타 2 듀얼 모터 시승기를 마치겠는데요. 부분 변경 모델은 뭐 다 시승했다고 보면 되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 환경을 좀 생각한다면요. 4륜 모델이니까 듀얼 모터 같은 경우 그러면은 4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거는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서 또 그리고 직접 시승하셔서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퍼포먼스 패키지 이번에도 시승 잘했습니다. 시승 섭외해주신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본업하러 돌아가야 되니까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팬맨이었습니다.